일로 와봐. 저요? 빨리 안 와? 힘 있으면 좀 창조적인 일을 같았어. 다음 턴 그러지 마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겠다. 그 사람은 바로 오세리. 체구는 작지만 동네의 여학생 중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넘버원. 타고난 패션 감각과 신기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세리. 아씨 깜짝아. 뭐? 아무튼 얘네들은 흑장미들이다. 이들의 전적은 바로 그 오세리. 내가 지금 집행 유예 기간이라서 참으시는 거야. 우리 김 형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신영구 전설의 여학생인 오세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70주파의 탄생 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린 오늘부터 70주다. 우리 네 명인데? 70주. 우리 네 명. 이 자리에 없는 세 명은 처절한 전쟁 끝에 깜빵에서 재계의 칼날을 갈고 있다. 고 소문을 내라. 어? 이렇게 결성된 70주파의 리더 천하무적 세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세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남자 일진들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세리는 건드리고 싶은 놈이 하나 있었다. 야, 나온다, 나와. 그는 바로 동네 제일의 사나이 박기찬. 왕년 중학교 야구부 투수. 악질 감독을 만나 망가진 어깨. 촉촉한 비애까지 옵션으로 갖추고 있는 만인의 연인 박기찬. 그리고 중학교 시절 오세리는 기찬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배웠었죠. 스스로 좀 닦을 수 없어? 어? 아, 귀찮게 진짜. 얼굴만 이쁘면 다야? 어? 아이, 박씨. 세리에게 기찬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다. 사랑의 감정을 느껴버린 세리. 기찬 앞에서만은 한없이 작아져만 가고 있었다. 수고했다. 기찬에게 소심한 접근만을 했던 세리. 그리고 지금 같은 반이 되어버린 이 얄궂은 운명. 공부 좀 했나 보네. 쬐끔. 누나가 상으로 데이트해줄까? 하지만 기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세리입니다.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 야, 좀 전 액션 상당히 불쾌하다. 거울 좀 보고 다녀. 뭐, 내가 어때서? 하지만 기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건 깔끔하고 보기 좋잖아. 전교 2등인 윤미. 현재 저런 찐따 좋아하는 거야? 좋아한다면 어쩔 건데? 쟤 어디가 좋아? 적어도 머리 나쁜 여자보단 낫지. 그거 무슨 뜻이야? 비켜, 돌대가리. 야, 그 반에서 20등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죽으라는 거냐? 맨날 최지혜, 최지혜, 최지혜. 너 전교 2등이면 엄청 잘한 거잖아. 야, 넌 꼭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해도 안 되는 거 같아. 지친다. 너 PC방 같은 데도 가본 적 없지? 집에 컴퓨터 있는데 그런 데 뭐하러 가.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사는 윤미는 2등 인생을 아쉬워하며 우연히 세리의 자유로움을 보게 됩니다. 안 들어가? 야! 어, 먼저 들어가. 난생 처음 학원을 제끼고 방황을 하는 윤미가 간 곳은 근처의 PC방. 하지만 방문자 없는 싸이월드와 매일 확인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숫장미파를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얼마야? 윤미. 얼마? 15? 야, 짜다 짜. 야, 30 불러. 이거 이 아저씨가 시세를 모르네. 이때 윤미는 흑장미파의 리더 지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뭘 봐. 어쩌시 그래.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게 완전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이거. 야, 이거 봐라. 암튼 신형군년들은 재수가 없어. 야리고 실화라더니 이젠 엉까네. 엉까네. 살기 싫으세요? 어이구. 죽고 싶어? 언니가 놀아줄까? 그만하지. 놀아줘? 어? 마침 기찬이도 있었네요.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냐. 누구세요? 시댕아. 뭐냐고. 어?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누가 봐도 박기찬임을 확인한 지은. 같은 학교라고 편 드는 거냐? 꼰대나 마저 꼬셔. 순진하는 괴롭히지 말고. 이게? 나는 원조 안 뛰어. 안 뛰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재수 없다. 가자. 아 누나 어차피 한나뿐에는 제껴버리죠. 저 자식 박기찬이잖아. 박기찬이 누군데? 신영고의 박기찬을 건드리는 건 세리에게 도전과도 같은 거라 포기하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때 윤미는 기찬의 시크한 매력에 잠시 동안 눈을 떼지 못했고. 고마워. 이거 마실래? 윤미의 이상 기운을 감지한 세리. 자신을 지켜준 기찬이에게 반한 윤미는 차 한 잔을 선물하게 되었고. 차야. 뭐? 어제 고마웠어. 고맙다. 잘 마실게. 어, 윤미. 기찬이 캔 뚜껑을 따자마자 세리의 뚜껑도 열리게 됩니다. 세리야! 세리야! 왜 세리 언제 크레이지야? 건들지 마. 왜 그래? 학교 안에선 조용히 지내자며. 감히 이 몸을 상기되게 만들어? 윤미 걔, 너 대신 우리가 내 손으로 죽겠다고. 내가 자존심을 살려놓을 거야. 비켜, 비친다. 야! 기찬이가 당연히 알게 될 텐데 그땐 어쩌려고 그래. 차라리 걔를 날라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낫겠다. 휘정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윤미를 날라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야! 에이씨! 아! 아! 됐고! 미안해. 됐다니까! 앉아봐.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공부 좀 가르쳐주라. 야! 네가 전교 1등이라며. 1등은 최지인데 난 2등인데. 1등이나 2등이나 최지혜가 1등, 난 2등. 원한다면 저거 제거 가능한데. 야! 넌 노를 할 수가 없어. 왜냐? 너도 언제든 제거될 수 있거든. 싫어? 싫어? 아니. 알았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칠공주파 리더 세리에게 순진한 모범생 친구 윤미가 생기게 됩니다. 아, 2등! 야, 운전할 줄 알지? 가. 아, 이 동네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이게 학원인지 오늘 알았네. 아주 그냥 한참 차다 따져.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도 생겼냐, 응?
small wrestler weight from 100 to 160 kilograms. 그러니까 스모하는 선수들은 100kg에서 160kg. 습격이냐? 습격은 어택이죠. 메이크 서프라이즈 어택. 그 캐스터 좋은 질문이었어요. 야야, 학생이 뭐 공부만 하니? 어? 야, 매달 클럽데이 챙겨줘야 돼요. 어? 야, 그리고 나이트는 말이야, 9시 이전까지 가면은 여성 고객들한테는 양주 세트가 공짜야. 근데 안 가져야겠어? 가져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샵새끼는 이거 어디서 나오냐니까 그걸 말해달라고. 자, 다 설명해줄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과로는 끊어서 아, 가져가서. 그러니까 봐봐, A 플러스 B 제곱이 되면 EAB가 왜 따라서 나와? 그리고 또 E는 또 뭐야? 쌍둥이야? 아이씨, 정말 내가 이래서 주입식 교육을 싫어하는 거야 진짜. 뭘 일 알아야지, 원리를. 맨날 왜 여기만 알아야지. 뭘 봐, 불만 있어? 야 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가. 돌아 앉아, 빨리 앉아. 아무튼 요새 애들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근데 대학 가서 뭐 하게? 접수해야지. 코피리를 틈에서 아웅다웅 한 것도 이제 질렸다. 왜? 어, 저기 걔. 아, 아휴, 액정 바꾼다는 거 깜빡했네. 얘 귀찮이. 저번에 걔랑 왜 싸웠어? 아, 아, 자꾸 다시 만나달라고 지랄하잖아, 짜증나게. 걔랑 사귀었었어? 뭐, 고마우신 얼굴에 착한 몸매. 잠깐 엔조이했지. 왜? 관심 있냐? 아니, 그냥. 전에 그 녹차 뭐냐. 뭐? 아이, 녹차. 나쁜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걔가 도와줬었거든. 이런 샵새끼.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귀찮이 좋아하지? 사귀고 싶어? 아니, 사귄다기보다. 사귀고 싶어? 아니야, 사귀고 싶지?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내가 귀찮을 좀 아는데 걔가 좀 놀거든? 그럼 이 꼴은 안 되겠지? 언니만 믿어. 잘라요. 이렇게요. 세리야. 응. 세리야.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어? 너 같은 애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모두 모두 똑같은 바퀴벌레 같은 교복 입으라는 건 차라리 나한텐 3년 동안 똑같은 속옷 입으라고 하는 게 나을 정도야.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구린 교복일지라도 스타일을 살려보자는 거지. 응? 낮쯤 되면 이 정도로 퍼덕퍼덕 거릴 정도로 입어줘야 먹어주거든. 남자들은 세 개밖에 안 봐. 얼굴, 그리고 가슴 두 쪽. 앞으로 학교 끝날 때까지 이것만 신어. 알았지? 지난달에 산 걸 이번 달에도 신고 있다면 반드시 반성할 것. 아, 지난달 내 정신 상태가 존나 나태했었구나. 더 열심히 찍찍 그어야겠다. 오케이? 걸어봐. 상체 힘 빼고. 언제 누가 덤벼도 당신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걸어보란 말이야. 이제부터 세리는 순진한 윤미에게 주입식 공부가 아닌 날라리의 생생한 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뭘 꼬라봐. 눈 안 깔어? 미친 애한테 눈 깔 뜯게 봤냐? 봤지? 피장 파장 놈들도 겁나기는 똑같다는 소리야. 초장에 기선제압을 하는 놈이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깡이 중요하단 얘기지. 이쪽이 쫀 거 티나면 그 순간 그 게임은 다 쫑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까 예습한 거 있지? 한번 해봐. 어, 어딜 꼬나 봐. 나 나한테 용무했니? 그건 아니잖아. 봐봐, 뭘 꼬라 봐. 왼쪽 눈깔 꺼내서 오른쪽 눈깔 보여줄까? 이렇게 살벌하게 나오란 말이야.
아, 적지 마. 이건 공부처럼 주입식이 아니야. 원리를 파악하란 말이야, 원리를. 아, 이런데 아무데나 찔러도 피부터 깡이다 흘러야다 깡. 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그런 당당한 마음. 알겠어? 알겠어? 아, 실습 한번 해보자. 바로 현장 실습에 투입되는 윤미입니다. 야, 뭘 보니? 뭐야? 니들 왼쪽 눈으로 내 오른쪽 보고 싶어? 왜 일어나는 거냐? 뭐라고 했냐고. 죽어버린 나? 왜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고요, 누나? 예? 입시 공부 많이 힘들죠? 야! 너무 고급 과정인가 싶어 지원 사격을 시작하는 세리. 저건 또 뭐냐? 저거? 아이, 학생들! 뭐야 저거? 겁대가리 사물함에 두고 왔냐? 그래, 두고 왔다. 친절한 오세리가 설날 먹은 송편까지 확인하게 해줘. 세리? 세리? 누구? 박세리? 오세리. 개념 없는 새끼들. 꺼져. 에이, 이래서 내가 은퇴를 못한다. 이 초식 동물. 일로 와. 또! 너한텐 너무 고급 과정이었나 보다. 고마워. 고맙긴. 적에겐 깡, 친구에겐 의리. 알겠어? 이렇게 적에겐 깡, 친구에겐 의리란 걸 가슴 깊이 새겨 넣으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윤미입니다. 뭘 꾸나 봐. 죽을래? 대치동에서 전학 온 만년 1등 최지혜의 필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윤미. 역시 대치. 잘했어. 들어가. 야. 야. 야, 그렇게 재밌어? 야, 그냥 집에 가서 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어휴, 머리 꼬라지 마라. 어휴. 너고 왜 사냐? 아주 자퇴를 하지.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걸 어떻게 못 먹이지? 세리야, 나중에 얘기하자. 언니 기분 메롱이다. 칠공주파의 일원인 희정이 말로만 이야기할 때 윤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 사건 하나로 세리와 윤미의 우정은 돈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열릴 때. 어? 심장 열릴 때? 빨갛게. 하지만 휘정은 더욱 세리와 가까워지는 윤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세리야! 아, 나 요새 귀찮이 잊고 있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긴 애를 잊을 수가 있니? 어? 꽉 잡기나 해. 알았어. 아! 지금은 좋다.
이때 세리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삥을 뜯고 있는 흑장 미파 남동생들.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씨. 뭐? 일로 와봐. 저요? 빨리 안 와? 시장 안 껴? 일로 와봐. 네. 아이씨, 너는 새끼야. 저런 찐따 삥 뜯고 싶냐? 어? 힘 있으면 좀 창조적인 일 같았어. 어? 내놔봐. 예? 내놔봐. 이게 다야?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응. 꺼져. 수고하세요. 세리야. 어? 예. 받아. 니네 엄마가 이렇게 뺏기라고 돈 줬어? 받아 얼른. 공부 열심히 해.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오, 세일러문인 줄 알았다. 세리야, 어? 네가 날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다신 애들 돈 뺏지 마. 친구? 약속해. 알았어. 약속해. 고등학교 들어와 친구란 말을 처음 듣게 되어 기분이 좋아진 세리. 언니, 달려! 내가 살킹이 새끼를 키웠지. 잡아, 간다. 한편 독서실에서 윤미와 같이 공부한 끝에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알았어? 풀어서 맞추게 됩니다. 진짜? 뻥 아니지? 이건 세레머니가 필요해. 얘들아, 내가 바나나를 쏠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 세리야, 어? 큰일 났어. 흑장미 애들이. 뭐?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휘정이 독서실을 찾아와 흑장미파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하게 되어 분위기는 다운되었고, 이때 세리가 다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한 윤미입니다. 넌 여기 있어. 아이고, 세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야구 방망이를 놓고 갔네요. 야, 어디야? 큰 건이야? 뭐야? 오늘 클럽 데이잖아. 우리 홍대 가자. 아, 너나 가.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밤에 독서실이라니. 너무했다. 나 오늘 방정식 물올랐어. 뭐야? 공부 재미 붙였어? 재밌게 놀아라. 나 간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윤미 걔 망가뜨려서 기찬이한테 복수하려던 거 아니었어? 이제 고백시켜. 걔 날라리 다 됐던데. 아직 모자라서 그래. 기찬이 그 자식 기겁을 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세리야, 네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빨리 돌아와. 응? 알았어. 가. 이때 세리의 연장을 챙기고 나갔던 윤미는 휘정이와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세리, 정말 그런 거냐? Okay, so we all agree that genetic engineering is a controversial subject, right? There are pros and there are cons. But what's your opinion on genetic engineering? Are you for it or are you against it? And why? And if you could genetically engineer your own child, what would they be like? Would they be super intelligent? Anyone have any questions? No? Okay, well that's the bell. So,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and I'll see you tomorrow.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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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매점 쏠게. 가자. 가자. 일어나. 야, 이거 해석 좀 해봐봐. 선생만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공부 재미있어? 학교에서 그럼 뭐하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지. 세리야, 나 다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뭘? 너 나한테... 뭐야! 구경이 왔어? 오... 뭐야? 나한테 할 얘기 있다며. 누가? 내가? 제가 그러던데. 잘못 찾아왔다. 볼일 없으니까 사라져. 아님 말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기 잠깐만. 야 박기찬! 나랑 사귈래?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야. 나 어때? 너한테 맞추려고 신경 좀 썼어. 마음에 드니? 야 잠깐만. 야 박기찬. 미안한데 얘가 그날이라서 그렇거든? 그냥 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 안녕. 잘 가. 너 왜 그래 진짜? 대답해. 나랑 사귈 거야? 그래. 좋아. 기찬의 의외의 답변에 뭐? 둘은 놀라게 되었고. 그런 말 잘 알아보고 해. 야 축하한다 야. 잘 됐네. 언니 코디가 먹히지. 어. 연예인 코디나 할까 보다. 응? 너 기찬이 좋아하지? 아니야. 아이씨, 얼굴 좀 반반한 맛에 그냥 엔조이 한 거라니까 몇 번 물어보냐지. 너 기찬이 좋아하는 거 알아. 나 이제 기찬이 신경 안 써. 네가 사귀어도 좋아. 사겨 기찬이랑. 야 어뮤미 좋다고 해외 걸릴 땐 언제가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세리야. 그리고 내가 무슨 재활용 수거반이냐? 네가 버린 남자 주워먹게? 그만해 세리야. 왜 나한테 공부 가르쳐달라고 했는지 다 알아. 중요한 건 난 지금 네가 더 시끄러. 아이씨. 사랑보다 우정을 선택한 윤미였지만 세리가 윤미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비밀 하나를 들켜버린 게 자존심 상한 세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영고 일진 칠공주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리야. 뭐냐? 가져. 이게 재활용인가? 먼 길 오느냐 아주 수고 많았다. 가봐. 이러지 마. 일부러 이러는 거라면 제발 그만둬. 나 이제 기찬이 상관없거든? 우리 친구잖아.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설치냐? 어? 며칠 놀아줬더니 내가 아주 그냥 졸로 보이냐? 어? 그리고 너랑 나랑 어떻게 친구야?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가세요. 언니 기분 아주 별로입니다. 어? 세리야. 야, 뒤져. 야. 너 나 볼까? 얘 돈 많아. 부잣집 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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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세리야, 노래방 가자. 세리야 노래방 가자. 고맙다. 다음에도 부탁할게. 그거 그동안의 강습료라고 생각할게.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윤미는 방황하면서 어느덧 흑장미파의 아지트인 공원까지 오게 되었고. 누나! 아나 이런 시발라버. 어? 많이 본 누나네. 꺼져. 너 집에 가. 가 얼른. 아니 이 여자가 친구 백 믿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너희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냐? 왜? 죽이려고? 죽여봐! 죽여!
하시라고. 대박! 아이고, 이분이셔? 요즘 우리 나와바리에서 영업방이 하신다는 그분? 넌 뭐야? 난 나야. 아이고, 좀 노나보다. 응? 좀 노셔. 오세리가 너 옷 입는 거 이렇게 가르치디? 내가 어떻게 했건 걔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무서워. 허, 세게 나오시네. 어?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지? 잔말 말고 한판 붙자. 사실 흑장 미파 리더 지은도 세리 못지않게 깡이 좋은 친구였지만 갑자기 찾아온 배탈로 승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 오늘은 봐준다.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지 마라. 알았어? 아, 남동생들 이거, 앞에서 쪽팔리기 싫었던 지은은 누나가 저요? 내일 윤미를 뽀개버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네가 신영구 앞에서 제 감시해. 저거 끝났어. 애들 싸그리 불러다가 확 뽀개버릴 거니까. 네, 알겠어. 오늘은 내가 상태가 좋은 군. 네. 아! 누나. 그 어떤 것보다도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울면서 밤을 지새운 윤미입니다. 신가? 나 보러 왔냐? 웃지 마, 씨. 여보세요? 예, 누나. 찾았어요. 예. 예, 금방 갈게요. 예. 수고했다, 어? 야, 가자. 우리 노리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싸워야 돼? 흑장 미녀들 이번에 제대로 밟아놔야지. 안 그러면 두고두고 기어올 거야. 혹시 윤미 때문에 무서우면 안 가도 돼. 아니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세리가 있는데. 안 그래? 어, 그래. 이번 표적이 윤미란 것을 흑장미파 남동생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윤미가 걱정된 나머지 기찬이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찬아, 오늘 학원 끝나면 윤미 좀 꼭 좀 집에 좀 데려다 주라. 오늘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알았지? 왜? 네 친구 윤미가 위험하단 말이야. 아야, 이거 언제 와? 야, 시끄러. 야, 이거 언제 와? 예상했었던 윤미가 아닌 칠공주파의 등장에 조금은 긴장한 흑장미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냐, 오세리? 연장까지 드시고? 니들이 또 못된 짓 한다는데 동네 치안을 책임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한판 뜨자고? 매번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깡통 같은. 오늘로 길었던 전쟁을 끝내자. 응? 간만에 가볍게 몸이나 풀면서 화합이나 도모하려고 했더니 이거 큰 놈이 제대로 걸렸네. 얘들아, 일이 좀 커졌다. 피 좀 보겠는데. 이때를 예상이라도 한 듯
흑장 미파는 11명이 합세를 하면서 17명이 되어버립니다. 도망가는 년은 안 잡는다. 살고 싶으면 10살 동안 도망가. 하나, 둘,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세리와의 의리보다는 네. 나살기가 바빴던 70주파 일원들. 너는 안 가냐? 17대 1이라 한 번쯤 해보고 싶었지. 조직 관리도 못하는 년이 큰 소리는. 시작하지. 세리가 진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뭐? 네 친구 세리가 위험하다. 야, 나 배달 가야 돼. 닥쳐! 빨리 안 가, 빨라. 야, 없는데? 또 어디로 가? 몰라. 그냥 가. 저기요!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했어? 다구리신이라고 했지? 상황 안 좋아 보인다. 아무리 깡이 좋았던 세리도 17명을 상대하기엔 버거운 상황. 흑장미파 얼굴들을 보니 세리가 일방적으로 맞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독한 년. 아직 안 끝났어. 계속해. 어? 무릎 꿇어. 빌면 용서해 줄 수 있어. 끝까지 펌잡네, 재석게. 죽지 마라. 나 살인범 되기 싫거든. 그거 괜찮네. 흑장미파 지은이 싸움을 정리하려던 그때. 야! 그거 내려놓으시지! 의리에 윤미가 나타납니다. 이건 또 뭐야?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은퇴를 못해요. 넌 뭐야? 난 나다. 잔말 말고 한판 뜨자. 이때 기찬의 야구공이 정확히 꽂히게 되면서 지은의 전투력을 상실시킵니다. 나이스. 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냐? 같이 왔던 배달부대 오빠들의 쌍라이트 신공과 금방이라도 돌진할 것 같은 백이음으로 흑장미파를 몰아내게 되었고. 세리야, 여긴 뭐하러 왔냐? 적에게는 깡, 친구에게는 우리잖아. 저건 다 뭐냐? 내가 좀 놀잤냐? 전화 한 통 때렸더니 다 모이네. 다 네 덕분 아니겠어? 일어나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무서웠을 세리.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 임마. 그나저나 저 샵새끼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너나 걱정, 임마. 이쁜 얼굴 다 망가졌네. 이제 윤미의 성격도 180도 바뀌게 돼요. 2등 인생이면 어떻냐는 생각에 대치동 최지혜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야, 여보는 너 성적 올랐던데? 어, 어떡해. 학원 늦겠다. 와, 아무튼 이 지진할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야, 공부할 시간에 스쿠터나 좀 배워라. 머리한 일이라고. 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줄게. 어?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내가 뭘 배워. 어? 시켜먹으면 되지. 뭐? 이 새끼가 진짜. 윤미와 세리의 진정한 우정이 몇십 년 할머니가 되어서도 변치 않기를 응원하며 영화 소녀바이 소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